일단 꽃송이 버섯 가루를 넣은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계탕이 맛있어가지고 버섯 넣고 하는 밥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깨끗하게 씻었고요. 이제 꽃송이 버섯 가루 투여해 보겠습니다. 짠. 아무튼 이거 되게 뭔가 느낌 좋아요. 네. 먹어보고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그릇을 살짝 흔들었더니 벌써 녹은 거예요. 네, 잘 녹습니다. 약간 거품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 미숫가루 뭉치듯이 뭉치는 느낌이 있어도 몇 번만 그냥 그릇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줘도 다 녹은 겁니다. 네, 잘 녹았죠? 네. 이제 밥통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30분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밥은 13분 정도 익어가지고 소리가 막 나고 있거든요.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한번 경험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이따가 제가 뚜껑 열면서 그 느낌 한번 다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분 지났고 17분 남았습니다. 기대감. 냄새. 확실합니다. 네, 버섯 향기 냄새, 꽃향기 버섯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네, 네.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춘천 순수닭갈비입니다. 6월 18일날 제조됐다고 나와 있고요. 네. 저는 요거 뭔가 먹어보니까 볶음보다는 조림 같은 느낌도 있고,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맛이 엄청 진해가지고, 네. 새로운 밥이랑 즐겁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짠. 일단 뭐 이게 집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박이죠.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고 그러면 엄청 비싼데, 네. 집에서 가볍게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기 양은 1kg고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이라서 한 적어도 3-4인분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양념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 양념은 이제 나중에 다른 볶음류 반찬 해 먹을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후라이팬에 열을 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살짝 기름 두르고, 볶음 느낌 조금 나게 살짝 기름 두르고 닭갈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브 향기를 좋아하니까 올리브유를 좀 넣었고요. 자, 팬 코팅 됐으니까 닭갈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투입! 오, 이거야. 소리 사랑스러워. 오, 마이 갓. 오늘 점심 엄청 맛있겠네요. 대박입니다. 살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바닥이 골고루 잘 펴져가지고 익고 있는 상태니까 요건 타지 않습니다. 그 적당히 익을 때까지는 뚜껑을 덮어두고 좀 약간 그 맛을 충분히 깊게 만들어주도록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뒤집고 알맞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다시 익혀볼 거고요. 여기 들어갈 채소류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끓듯, 지지듯, 볶아지듯, 구워지듯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어지려고. 열기가 뭐, 장난 아닙니다. 오늘 그 채소는 요거, 팽이버섯하고 아스파라거스 넣을 겁니다. 이걸 넣어서 맛이 있다라는 검증을 제가 해볼 겁니다. 검증된 바 없고요. 넣을 건데, 그 뭐 원래 양념이 맛있으니까 충분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가위와 집게를 들고 자 닭갈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소리 끝내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자, 잘 잘랐고요. 이제 여기에 채소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거 채소 올리고 숨 죽고 그 색깔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채소 들어갑니다. 이거 뭐? 아스파라거스. 팽이버섯 과도할 만큼 많이 넣어줍니다. 거의 찌듯 익히듯 향기를 하나 가득해서 먹어볼 생각이고요. 찌듯 익히듯 향기를 하나 가득해서 먹을 생각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이니까 충분히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래도 맛있는 거니까. 장류로 그 양념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이제 전체를 잘 저어 놓은 상태인데 너무 센 불로 계속 익히는 것보다는 센 불로 좀 익히다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약간 약한 불로 천천히 그 맛이 들도록 익혀줍니다. 아, 지금 먹기 직전입니다. 잘 익었죠? 푹 익었습니다. 자, 팽이버섯 많이 넣어가지고, 그 뭐, 향기도 많이 좋고, 네, 아스파라거스 올려가지고, 뭔가 느낌이, 흠풍이 꺼볼까? 네, 흠풍이 꺼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먹기 직전입니다. 기분 좋아요. 자, 밥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그, 버섯 가루 색깔이 나죠? 네. 향기도 엄청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조금 집어서 먹어봤거든요. 맛도 괜찮은데, 이거의 그, 최대 단점이 한 가지 있네요. 뭐냐면은, 밥을 언제 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전기밥통에 오래 있던 밥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식구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꽃송이버섯 넣어서 지금 밥입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했던 음식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두 가지 메뉴, 그 밥하고, 이게 1kg짜리인데, 한번 제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냄비에 들어있을 때 엄청 많아 보였는데, 요렇게 그릇을 옮겨놓으니까 뭐 그냥 다 먹을만 해 보이겠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짠, 오늘 소개할 것은 뭐 형제 꽃송이 버섯입니다. 분말이고요. 120g이네요. 4g짜리 30개 들어있고 형제 코리아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먹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삼계탕 끓일 때 넣어서 먹어봤고 그리고 물로도 몇 번 먹어보고 있고 그냥 분말로도 먹어봤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자, 여러분은 요런 느낌이에요. 꽃송이 버섯. 분말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거를 이제 그냥 먹었을 때 생각보다 엄청 달달했어요. 버섯 맛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정말 버섯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달달하고 먹을만해가지고 좋았고요. 이게 이제 물 대신, 물만 먹기에는 좀 힘들다?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가 시중에서 구해서 먹는 무슨 차 이런 것처럼 요거를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좋고, 그 삼계탕 같은 거에서 먹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삼계탕 먹어보니까 저도 좋아하고 지배인 아이도 좋아하는, 그래서 이 추천드릴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네,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요. 조만간 이 4g짜리 좀 이따가 제가 끓여서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팔팔 끓이는 건 아니고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먹는 형태로 제가 이 맛과 그 상황이 어떤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생각이고요. 그 과정을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꽃송이 버섯 미세분 마려되어 있는데 버섯이 이런 맛이 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꽃송이 버섯. 네. 뭐 먹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이제 여름 되니까 그 속 불편하고 이럴 때는 따뜻하게 물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물로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한 번에 넣는 건 그렇고 항상 저는 이제 탈 때 물 먼저 이렇게 약간 넣어주시고 이렇게 뜯은 거를 넣어주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네, 떠 있죠? 또 하나 미숫가루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전 손대고 타고 이런 거 좀 싫어해서 적당량을 넣고 따뜻한 물로 녹입니다. 잘 녹고 있군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농도가 짙어서 다시 물을 추가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제 그 오늘 물 대신 먹을 거로 준비가 된 거고요. 그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물로 먹어도 좋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요리에 넣었었거든요. 닭백숙.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향기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뭐 달달한 향기도 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달달한 맛은 좀 덜 나고요. 물로 먹기 괜찮은 정도다. 가 이 정도입니다. 뜨거운 물 부어놓은 이런 느낌? 제가 한번 먹어봅니다. 짠! 제가 돈벌러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름에는 이렇게 좀 네, 따뜻한 물들이 속 편한 데는 참 좋죠. 네, 저는 네, 따뜻한 이런 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전에 오기 전에도 자스민차 먹었는데 이게 나는 냄새하고 맛은 많이 달라요. 네, 엄청 진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그렇게 진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괜찮게 먹을만한 뭐 독한 느낌 이런 건 없고요. 가볍게 먹기 좋은 맛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덤블러 한 뭐 300ml 정도 물 넣었으려나? 네, 굉장히 좀 순하게 먹는 편이고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약간 뭐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끓여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네, 만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뭐 나름 여름에는 꼭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는 리뷰들은 그 제가 직접 겪고 제가 뭐 느껴서 요즘에는 참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그 건강에 좋은 것들을 직접 체험해본 느낌 그대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괜찮았습니다. 한번 뭐 체험해보실 만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여름에 따뜻한 물 또는 삼계탕 저처럼 해서 드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밥할 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독한 향기가 아니고 그냥 잔잔한 느낌이라서 괜찮습니다. 짠! 이게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먹었어요. 이 정도 남으니까 마치 느낌이 그 뭐라고 하지? 혹시 그 드셔보셨어요? 그 인삼 가루 달인 거 설탕에 절였다가 그 물에 타먹는 느낌? 맛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식감 자체가 마지막엔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게 이 정도 남았고 저는 지금 뭐 영상 편집 일 하다가 지금 먹고 있는데 좋네요. 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은 그 다이어트 할 때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걸 좀 참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예 맛도 없으면은 뭔가 엄청 딴 게 맛있는 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생각 자체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엄청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아. 마지막 먹으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 먹었습니다. 아무튼 뭐라고 하지? 아무튼 특유의 맛이 있어요. 가끔 생각나는 맛이고요. 긍정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꽃송이 버섯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전 분명히 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